안녕하세요. 문상 김서박입니다. 뱀땅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. 그 영상이 너무 징그러워서, 이것은 올리면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말로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.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뭐 전화나 문자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한번 설명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문상 김서방입니다. 오늘 뱀땅 만드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게 짧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. 뱀땅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에 독이 있는 그 독사를 먹은 구더기를 뱀이 먹고, 구더기를 닭이 먹으면 그 닭이 뱀땅이 되는 거예요. 그 닭을 이제 사람이 또 잡아먹는 거죠. 그럼 뱀독은 구더기로 한번 정화가 되고요. 중화라 그래야 되죠. 그 다음에 또 닭에게서 한번 또 중화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두번 걸러지는 거예요. 뱀의 독을 먹은 구더기를 먹은 닭은 털이 빠지는 닭이 있고요. 안 빠지는 닭이 있어요. 제가 10년을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. 털이 잘 빠지는 닭은 죽을 확률이 적은데, 털이 안 빠지는 닭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. 그래서 많이 죽어요. 그뱀 독에 열 때문에 죽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키워온 결과 그렇습니다. 효과는 예전 그 고서에 나와 있는 의학 서적에 보면은 폐에 좋다고 했습니다. 폐병 환자들, 폐암, 폐결핵, 폐렴, 뭐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, 또뭐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,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이 나오면 뭘 먹는 줄 아시죠? 예, 뱀술입니다. 그만큼 뱀에 있는 것을 닭이 먹었을 때는 그 닭도 폐에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. 저한테 폐암 걸린 환자들이 닭을 많이 찾았습니다. 그분들은 아직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,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. 자, 만드는 방법은 뱀의 구입처는 뱀 사육장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.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뱀을 잡는 것도 불법이고요. 또 차에 치여 죽은 뱀을 다 주워오는 것도 합법적은 아니랍니다. 그건 알아서 하세요. 제가 뭘 이렇게라 저렇게라 뭐 불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 뱀을 통이 좀 넓은 통, 주둥이는 좀 좁고, 통이 넓은 통에다가, 주둥이가 너무 좁으면 숨쉬기 힘들어요. 나중에 구더기가 어느 정도냐면 담금술통 같은 거 괜찮습니다. 마요네즈 통큰 거, 플라스틱 통 같은 것도 괜찮고요. 그것을 닭장 위에 매달아 놨을 때 가장 아래쪽을 향하는 곳에 젓가락 앞에 쪽 구멍, 못구멍 정도의 구멍을 하나 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뱀이 썩을 때 나오는 그 기름이 가득 차서 구더기가 다 빠져 죽어요. 그렇게 구멍을 내서 뱀을 토막토막 냅니다. 뭐 10cm 이하로 토막 내서 그 통에 넣어놓으면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. 파리가 막 쇠로 쇠고. 뱀 기름이 막 나오고, 뱀 기름은 이제 그 바닥으로 떨어지겠죠? 모유통을 갖다 놔야 됩니다. 우리가 눈 영양제 성분에 보면 사유라고 있어요. 토비콤에 있던가, 제가 봤는데 그 사유가 뱀 기름입니다. 뱀만이 먹은 사람도 눈이 반짝반짝하다 그러죠? 뱀 기름이 눈에 좋답니다. 그래서 모유통을 받쳐놓고, 거기다 모유를 같이 주면 기름하고 섞인 사료라든가 모유를 먹기 때문에, 또 한번 또 좋게 먹일 수가 있겠죠.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한 3일이면 뭐 구더기가 금방금방 크고, 가을엔 좀 늦게 크고요. 봄에도 그렇고. 그렇게 구더기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얘네들이 밤에 다 도망가요. 그렇기 때문에 스타킹 두 겹을 해서 입구를 막아 놓으셔야 됩니다. 고무줄로 빵빵 돌려서 그렇게 막아 놓으셔야 얘네가 도망가지 않습니다. 한 겹으로 해도 그 사이를, 그 코를 뚫고 나오더라고요. 되게 희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두 겹으로 하는 게더 낫고요. 구더기를 이제 모유통에 탈탈탈 털어놓고 사료랑 섞어서 주면 되는데, 닭이 처음에 잘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이틀 굶기세요. 그 다음에 먹이면 먹기 시작을 합니다. 그렇게 먹어놓으면 얘네가 정말 잘 먹어요. 나중에는 굶기지 않아도 먹습니다. 그때는. 홍천에 가면 그 뱀딱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. 거기 가면은 뭐 일주일 뱀 먹인 거는 100만 원에서 또 4주 먹인 건 2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. 백숙을 만들어 파는데.
4주 먹이면 뱀을 12번 먹였다고 그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, 어찌됐든 많이 먹이면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 60마리를 뱀을 먹이기 시작을 했는데, 30마리밖에 안 살아남더라고요. 아, 다 죽고. 아무튼, 정리를 하면, 당금 술통 같은 술통을 매달아 놨을 때 가장 아래쪽에 향하는 부분을 구멍을 뚫고요. 송곳 같은 거로. 그리고 뱀을 뭐 어떻게 구하든지 합법적으로 구하든 불법적으로 구하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순 없고요. 토막을 내서 넣고 구더기가 쓸면 어느 정도 커지면 스타킹 두 겹으로 입구를 막아서 놔뒀다가 닭을 한 이틀 굶기고 사료랑 섞어서 주면 닭이 먹기 시작을 합니다. 털이 빠지는 놈이 있고 안 빠지는 놈이 있어요. 한여름에는 닭장을 시원하게 해놓지 않으면 닭이 전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효과는 아유 시끄러워. 조용해. 효과는 폐 아, 나 얘네들 폐에 정말 좋답니다. 폐병, 폐렴, 폐결핵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어쨌거나 거기 좋다고 하고 비싸게 팔리니까 이왕 계란 드시고 이왕 닭 드시는 거 그렇게 좀 불편스럽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드시면 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문산 김서방이었습니다.